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윤소호, 정지소 씨입니다. 선수 입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지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여기 있네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여기.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로 돌아온 배우 정지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에서 지소와 함께 공연하게 된 윤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하나 구하나님께서 똑똑 안녕하세요. 정지소님, 윤소호님 오셨다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면이죠, 이렇게 만난 적은. 네, 네, 저희 난생처. 난생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 권은비 영스트리트 처음이신데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저는 그 처음 뵙지만, 네, 저는 인터넷으로는 되게 많이 접했어가지고, 네,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편하게 해주셔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말하는 게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오, 네. 우리 소은님은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네, 저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네, 라디오 SBS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네, 그 DJ 선생님이, 네, 저보다 어리신 경우는 처음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되게 새롭네 하면서 되게 기쁘게 왔습니다. 네.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34살입니다. 너무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뭐, 감사합니다. 지소 씨는 저보다 어리다고는 알고 있었고, 네네, 이제 소호 씨는 그냥 느낌상, 느낌상 내 또래겠지 생각했는데, 저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네, 조금. 네, 조금 많나요? 네. 조금. 조금이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네,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작품에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은, 네, 저는 이제 아리마코세의 역할을 맡고 있고, 네, 여기는 카오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 브루네 신동 피아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피아니스트 소년과, 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소녀가 만나서, 네, 음악으로 교감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네, 6월 28일 며칠 전에 오픈을 했고요. 네. 8월 25일까지, 네,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네. 와, 정말 만감부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스터가 많이 떠가지고 봤어요. 굉장히 달달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 캐스팅들이, 네, 다 이제 조합들이 다 다른 달달함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또 유명한 일본 만화가 원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애니메이션이랑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유명한 작품이죠. 네. 그럼 두 분 다 원작도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작 저는 봤는데, 네, 저희 처음 이제 다 같이 상견례를 할 때, 네, 저희 연출님께서는 원작에서 조금 이렇게 너무 가둬지지 않는 무대를, 네, 원하셔가지고, 네, 네, 원작을 최대한 좀 잊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호 씨는요? 네,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원작도 있고, 네, 영화 원작이 있는데, 네, 사실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공연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되게 축약해서 함축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은데, 네, 애니메이션과는 별개로 또 저희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아리마 코세이라는 역할이고요. 아리마 코세이. 네, 원작에서는 사실 중학생이에요. 네. 이게 나이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어색한. 네, 다시 한 번만. 네. 원작에서 중학생. 네. 너무 웃지 말고. 원작에서는 중학생인데, 네, 저희는 이제 조금 각색을 해서 고등학생으로 이제 대학교를
막 가기 직전인 네. 학생들로 네. 표현을 하였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재 피아니스트예요. 네. 천재 피아니스트인데 어머니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해서 네. 피아노를 더 이상 못 치게 되는 칠 수 없게 되는 게 저희 공연의 시작이에요. 네. 그런 상황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카올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네. 아까 음악적으로 교감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를 통해서 변화하고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이건 스포니까 네.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과정까지 한 드라마를 그려내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쳤으면 좋겠네요.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치소 씨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네, 저는 미야조노 카오리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압도적이고 자유로운 바이올린 연주로 네. 음악을 포기한 아리마 코세이를 다시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이제 하실 때 이제 혹시 뭐 별명 같은 것도 있나요? 이제. 네,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저도 뮤지컬을 처음 하는데 보통 뮤지컬 배우분들 보면 네. 어떤 역할을 맡든지 네. 자기 이름이랑 딱 조합을 해서 네. 별명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지소라서 네. 정오리. 아, 정오리 네. 카오리여서 네. 아. 다른 배우분들의 이름 또 네. 조합해 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호 씨는 코소이? 코소? 이 원리대로라면 고소해 죄송합니다. 소세이가 되겠네요. 소세이 네. 두 분이 합쳐진 건 아직 없죠.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 네. 해서 정지소 지소호. 오! 지소호 어때요? 이름이 네. 너무 좋아요. 가운데가 같아가지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소세이라고도 네. 불러주신다고 하네요. 네. 귀엽네요, 귀엽네요. 네 마세이 같네. 그 당구 용어인데. 아니 이런 말.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호 씨가 맡은 코세이 캐릭터가 천재 피아니스트 역할인데 네. 원래 좀 피아노를 치셨어요? 네, 저는 피아노를 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아주 뭐 정말 천재적으로 수준급으로 칠 수는 없고 네, 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일단 준비하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겠네요. 아, 이게 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실제로 연주를 하지는 않아요. 반주자분들이 다 네, 연주를 네, 해주시고 네. 저희는 싱크만 이제 네. 하는데 여러 가지 네. 상황 때문에 그래도 연주를 하는 장면을 연기할 때는 맞춰야 되니까 네. 최대한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럼 뭐 특별히 디테일을 줬다거나 아니면 네. 뭐 이런 부분들에 꽝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꽝 했다 약간 이런 포인트들도 있나요? 그렇죠. 그 반주와 잘 맞추기 위해서 네. 반주를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아니스트 분과 함께 레슨 형식으로 여기서는 손가락이 여기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 더 이제 잘 하는 거고 그쵸. 발도 움직여야 되고 서스페인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지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저희가 실제로 악기를 네. 다루는 공연이다 보니까 네. 네. 또 자연스러운 액팅이 나오려면 이제 이 몸도 쓰면서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앞뒤로도 많이 움직이시나요? 네, 앞뒤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네. 코세이는 약간 정석적인 피아노 스타일이라 너무 움직이지 말아라. 약간 그 소위 말하면 겉멋에 취해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딱 왜냐면 악보대로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아이라 딱딱딱 그 기계처럼 그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네. 뭔가 자유롭게 흩날리고 이런 느낌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대한 좀 기계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그런 디테일이 있네요. 듣고 보면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또 지소 씨가 맡은 카오리 역할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따로 레슨 같은 거 좀 받으셨나요? 저희도 이제 바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네. 그래서 보통 활싱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낚싯줄 같은 걸로 바이올린 줄을 바꿔놓고 네. 소리가 안 나게 해놓고 거기다가 실제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께서 네. 이제 동작을 이렇게 네. 하시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치는 것처럼 활싱크를 네. 하는 걸 레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 근데 자세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이게 초반에 이제 이거를 막 낚싯줄로 해야 되나 어떤 줄로 해야 되나 뭐 하면서 이제 소리가 최대한 안 나는 줄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찍찍찍찍 소리가 나는데 막 그때 연습할 때 엄청 현타도 많이 오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 숙련된 과정을 굉장히 수준급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보러 오시면 제가 진짜 아주 진짜 제가 치는 것 마냥 열심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꼭 보고 싶은데요. 또 계속해서 배우 윤소호, 정지수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오늘 두 분이 특별히 넘버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소호 씨부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네, 제목은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이고요. 말 그대로 피아노를 치는 친구인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약간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로운 넘버입니다. 괴로운 넘버고 이게 공연의 첫 장면에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저희 공연을 잠깐이나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넘버죠.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소호 씨의 라이브 들어볼게요. 모두 끝난 걸까?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나의 피아노는 모든 소리를 잃었어. 예전의 나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모든 빛은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일 뿐. 나를 둘러싼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이렇게 홀로 견디고 있어. 어둡고 깊은 바다 끝에서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신 위해 살던 내 모든 시간이 어둡고 깊은 저 바다로 사라졌어. 찬란했던 시간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의 손길 너머로 차갑게 미소 지을 뿐.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내게 준 그 모든 음악을 어둠에 갇힌 채 잃어버린다니까.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의 미소뿐. 하지만 절대 보여준 적 없어. 그렇게 날 혼자 두고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나의 세상은 하얀 어둠으로 가득해. 다 잊고 싶어. 제발 도와줘. 이젠 벗어나고 싶어.
비슷한 웃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건 빛을 잃고 가득한 절망 속 멈춰버린 시간 차가운 바다로 다 사라져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의 세상에 찬란한 빛들이 덧없이 사라져 당신이란 감옥에 갇혀 살아 영원히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넘버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소호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니, 노래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확확 바뀔 수가 있죠? 정말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고 네 한 곡 안에서 네.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이 공연은 이런 공연이구나라는 거를 딱 느껴야 되잖아요. 첫 노래에서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뒤에서 합창도 해주시고 안무도 해주시고 와. 피아노도 나오고 아역 친구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무대 장치들이 이 장면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른 이 노래가 더 궁금하시면 공연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네. 그 이 한 곡 들으시고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선님께서 윤소 배우님 목소리인가요? 듣던 목소리인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또 윤소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고릴라 어플로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또 윤소 배우님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노래를 이렇게 파워풀하게 부르시는데 맡은 캐릭터는 살짝 너드미가 살짝 있더라고요. 너드미가 있니? 있죠. 몇 퍼센트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소 씨? 이 코세이 역할의 네. 배우님들마다 너드미가 조금씩 틀리지만 네. 소호 선배님의 너드미는 조금 아무래도 이 잘생긴 얼굴에 네. 영향이 있다 보니 한 60%? 오 60%! 네. 일단 공연에서는 네. 앞머리를 내리고 네. 볼트 안경을 쓰고 나옵니다. 네. 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과 또 다른 느낌이겠네요. 네. 그럼 실제 소호 씨랑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한 것 같나요? 저랑요? 네. 한 50%? 오! 네. 아니요? 약간 어느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MBTI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네. 약간 E 성향인데 네. 코세이는 제가 봤을 때 I거든요. 아. 근데 제가 검사를 하면 I가 한 49 정도 나와요. 오. 49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혹시 코세이는 F인가요? T인가요? 제 생각엔 T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T인 것 같아요. 소호 씨는요? 저는 F이네요. F. 아 F네요. 네, 네 좋습니다. 원해비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윤소우, 정지소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왔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이 지난주 금요일에 첫 공을 시작했는데요. 두 분 다 28일에 첫날에 공연을 하셨죠? 네. 네. 정말 떨렸을 것 같은데요. 지소 씨는 또 뮤지컬 데뷔인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첫 뮤지컬인데도 불구하고 네. 선배님들을 일단 너무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가지고 네. 너무 다행히도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셨어요. 뭐 본인들도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뭐 상수, 하수라는 개념과 네. 무대의 업다운이라는 개념부터 네. 시작해서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오고 제가 막 정신없어 할 때 네. 선배님들은 이제 다들 프로들이시다 보니까 너 여기야 하면서 자기가 하면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츤데레처럼 다 막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나를 가르치면서 선배님도 미담 미담 네 소호 씨의 미담 선배님의 미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있지?
선배님께서는 네. 이제 저희 왜 그 패널 뒤에 네. 관객석 뒤에 소무대에서 네. 소대라고 하나요? 소대에서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뛰어나가야 되는 장면에서 네. 가끔 제가 머릿속에 하얘질 때쯤 네. 선배님께서 여기 들어가서 너가 저기서 먼저 이 대사를 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저한테 한 번씩 상기를 시켜주세요. 역시 짱입니다. 네, 미담을 다시 더 진지하게 듣고 오기 전에 저희는 계속해서 뮤지컬 배우 윤소 정지수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윤소, 정지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정수현 님께서 뮤지컬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공을 보신 게 아닐까요? 네. 첫 공을 보셨다면 사연 남겨주세요. 네, 문미경님께서 네. 올 여름은 4월은 너의 거짓말로 휴캉스 하려고 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휴캉스 좋네요. 휴캉스가 뭐죠? 약간 휴식. 여름 바캉스인데 약간 휴식이랑 합친 그런 단어 아닐까요? 두 달 하셔야 되는데 그럼. 아니 휴식을. 아, 좋네요. 네. 뭐 한 번은 혼자 오셔도 되고 뭐 가족분들이랑 오셔도 되고 친척분들이랑 오셔도 되고 친구분들이랑 오셔도 되고 왜 보면 볼수록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회전문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또 작품 제목이 4월은 너의 거짓말인데 두 분은 조금 솔직하신 편인가요? 네. 대답이 좀 많이 느리시네요. 아니요, 이 화면을 보느라. 아, 네. 지수 씨는요? 저는 요즘 요즘 그냥 드는 네. 생각이 그렇게 솔직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솔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 순간 솔직하게 살기는 쉽지 않은 아, 세상. 맞아요. 네. 선의의 거짓말이냐, 하얀 거짓말이냐인데. 선의의 거짓말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겠죠? 그럼요. 네. 최근에 한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밥 먹고 왔는데 또 먹으라 그래서 아. 배고픈 척했다. 아. 그거 진짜 선의의 거짓말이네요. 아, 이 사람을 위해 같이 먹어줘야겠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니? 있죠. 네. 커피 먹었는데 또 커피 주면 아 감사합니다. 먹었다고 얘기 굳이 안 하고. 있죠. 지수 씨는요? 저는 이제 뭐 누가 아메리카노를 네. 이렇게 감사해도 사다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네. 근데 누군가 근데, 자꾸 사다 주시니까 네, 사다 주시니까 이제 네. 감사하다고 아, 네. 받아서 먹은 이 옆에 왜 아메리카노가 있는 것 같죠? 아메리카노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하자면 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팩트체크 선넘책. 저희가 두 분에 대해 너튜브 영상과 인터뷰, 나무사전 등등 다양한 곳에서 모아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팩트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본인 이름 자주 검색해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네. 자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루에 1일 1 검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진짜요? 그럼 공연을 하고 나서는 좀 하시는 편인가요? 최근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소호 씨는요? 아니요, 저는 얘기를 통해 듣거나 따로 검색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럼 소호 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배우 윤소호는 본인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직장 생활이 나름 잘 맞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직장 생활이 나름 잘 맞는다. 팩트인가요? 네, 팩트입니다. 오! 이게 뭐 질문만 보면 조금 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군대를 네. 공익으로 갔거든요. 네. 사회복무 요원으로 갔는데 네. 9시 출근, 6시 퇴근이에요. 네. 그 생활을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생활을 즐겼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는 친구도 학교 갔다가 야자해도 그거보다 늦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 저는 이제 공연을 하다가 아. 이제 갔으니까 아, 공연을 하다가 네. 셨구나.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잘 맞고 그래서 가끔은 네. 그냥 나도 공무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또 그러네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네. 한 번도 이제 지각한 적도 없고 좀 그러신 편인가요? 지각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상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우와 진짜요? 아니 너무 미담이네. 혹시 J세요? 아 P입니다. 오, 네. P도 오. 상 받을 수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저도 상 많이 받았어요. 네. P신가요? 물로켓 아. 속이상 이런 거. 물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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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렸을 때 많이 만들잖아요. 네. 키도 상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팩트입니다. 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뮤지컬 배우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 공무원. 공무원 네. 어떤 되게... 공무원이요? 어떤 공무원? 공무원까지 딱 정해진 일을 하고 네. 정해진 시간에 밥 먹으러 가고 네.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 그런 좀 정해진 직업이면은 저는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SBS에 이제 취직 기회가 생긴다면 4월은 너의 거짓말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소 씨는요? 저는 메이크업이나 이 헤어 막 이렇게 뷰티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배우를 안 한다면 네. 뭘 할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 잘 어울리네요. 네. 오. 저도 메이크업을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네. 아, 그래요? 혼자 거의 오늘도 오늘 제가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전혀 몰랐어. 네. 눈썹 이 앞에 그 한올한올 이 스타일 그쵸, 그쵸. 느낌이. 감사해요. 저 네. 오늘 그 디테일이었는데. 아, 되게 잘하시네요. 바꾼 줄 알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알아봐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진짜로, 네. 다음은 또 지소 씨 차례인데요. 배우 정지선은 동생 바보다. 팩트인가요? 아, 동생 바보였는데요. 네, 였는데. 이놈이 요즘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네. 많이 까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살짝 스물스물 사춘기가 올 수 있죠. 네. 네.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이름이 화랑이거든요. 네. 전화해서 화랑이 뭐해?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누나 보고 싶어!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화라면 타자치는 소리가 들려요. 키보드 타자치는 소리. 게임하는 거야? 타자치는 소리가 들리고 화랑이 뭐해? 밥 먹었어? 그러면 끊어. 친구들이랑 통화한다. 아 진짜 많이 또 컸나 보다. 이제 진짜. 뽀뽀도 안 해줘요. 아 뽀뽀 몇 살 때까지 해줬나요? 기억도 안 나요. 한 2년 전? 아 그래도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거의 강제로 했죠 제가. 소호 씨도 또 여동생이 있으시죠? 네. 몇 살 차이 나나요? 세 살 차이 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저보다 언니네요. 네, 네네네. 좀 친하세요? 네, 안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연락도 자주 하세요? 자주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오. 네. 연락을 뭐 할 일이 뭐 은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뭔가요? 아 지금 이제 9월에 네. 유학을 가거든요. 네. 뭐 그 유학 관련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진대를 하셨네요. 진지한 대화. 진대. MG 남자 세대 언어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소호 씨 제가 많이 알려드려야겠어요. 네. 자 다음은 소호 씨입니다. 배우 윤소호는 무대 소품을 잘 부수는 소품 브레이커로 유명하다. 이게 많이 부셨나 보네요. 지소랑 비슷한데 네. 팩트였는데요. 네네였는데 20대 때는 네. 조금 혈기왕성하니까 네. 뭘 하나를 잡아도 되게 세게 잡았었는데 네. 이제는 좀
그렇게 하면 너무 소품도 계속 바꿔야 되고 아. 요즘은 조금 살살 잡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문짝을 떼버리고 소품인 칼을 망가뜨리고 풀리면 안 되는 수갑을 힘으로 푸셨다. 모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다 팩트긴 한데 네. 뭐 이유가 다 있었나요? 이유가 다 있어. 연기를 좀 과하게 했던 것 아, 같아요. 아 연기에 네. 이제 몰입해서 네, 풀리면 안 되는 수갑을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을 네. 때 이걸 막 이거 막 푸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풀려버린다든지. 좀 당황하셨겠네요. 다시 차야죠 이렇게. 아. 근데 공연하다가 수품이 망가지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수품이 망가지면요. 네. 망가지면 붙여야죠. 아. 붙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총이 겨누어야 되는데 네. 총이 두동강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티 안 나게. 사실 공연용 소품이라는 게 네. 어떠한 공연이든 한두 번 하고 공연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십 회를 하다 보면 이게 네. 데미지가 쌓여서 네. 끝 공연으로 갈수록 아. 되게 소품 파손이 잘 되게 변명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데미지가 쌓여서 하필 나한테 네. 왔을 때 망가졌다. 네. 아 네. 이렇게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소 씨 차례입니다. 네. 배우 정지선은 자랑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딱 하나 오디션 노하우가 많다고 한다. 이게 어디? 이게 어디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직접 하신 인터뷰에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오디션 노하우. 네. 많았죠. 와. 아역 때부터 또 10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거의 1년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오디션을 봤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다면 어떤 오디션일까요? 기억에 남는 오디션. 저는 네. 그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아. 드라마를 오디션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대본을 보고 네. 극 중에 동은이라는 역할에 네. 나중에 나오는 아역 분량만 보다 보니까 네. 나중에 나오는 이도현 선배님의 분량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아역 분량만 보고 제가 작가님께서 네. 저한테 혹시 질문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 동은이는 나중에 커서 네. 이 아이한테도 이 친구의 편이 있느냐 네. 물어봤더니 작가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제 질문을 듣고서 저한테 이렇게 마음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즐겨 봤던 드라마거든요. 한 번 나올 때 이게 좀 나눠져서 나왔잖아요. 네. 한 번 다 봤어요. 한 번에.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나왔지만. 아 근데 그 질문을 작가님이 받으셨다면 정말 마음이 많이 갈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결말은 또 그렇게 있었지만 또 그 어릴 때 거기까지 또 생각을 못하고 그냥 대본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굉장히 또 깊게 생각을 하셨네요. 엄마도 없고 네. 가족도 없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 편이 생기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나이에 비해서 되게 성숙하고 멋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선넘책 함께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이번엔 지소씨가 넘버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Perfect. 네.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거? 아이 죄송합니다. 네. 미아조노 카오리가 네. 이 악보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연주가 아니라 네. 자유롭게 진심으로 즐기는 연주가 더 완벽하다면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좋습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넘버죠. 퍼펙트 준비되셨으면 지소씨의 라이브 만나볼게요. 네. 저 문 넘어 꿈결처럼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내가 꿈꾸던 무대가 곧 시작돼 눈을 감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면 돼 저 하늘 높이 날아보는 거야 천천히 숨을 쉬고 날개를 펼쳐봐 내
것들이 perfect 빛나던 그 순간처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밀대 위 날 포근하게 감싸는 고요한 이 순간 내가 꿈꾸던 역주를 시작해 거야 들려줄게 널 위해 준비한 이야기 아직 말하지 못했던 나만의 음악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네가 나에게 준 자유로운 되고 있어 Perfect 모든 것이 Perfect Perfect 너로 인해 4월은 너의 거짓말 넘버죠. 지소씨의 퍼펙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 또 듀엣 넘버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이죠? 네. 작은 별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미야조노 카오리가 네. 아리마 코세이에게 음악을 통해 느꼈던 전율과 꿈을 작은 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이 맡은 코세이와 카오리의 듀엣 넘버죠. 작은 별 준비되셨으면 바로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저 멀리 들리지 않는 곳에 아직 떠오르지 않은 작은 별이지 그냥 즐겨봐 이 모든 걸 이미 넌 알잖아 미안해 흐르는 음악을 내 손끝을 감싸는 짜릿했던 떨림 숨어있던 작은 별 날아오를 거야 하지만 여전히 캄캄해 아냐 찬란히 빛날 거야 어둠 따위 이제 곧 사라질 거야 저 넓은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 그 별빛이 온 세상을 감싸네 날아올라 우리도 같이 어둠뿐이던 저 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지금 이 순간을 너와 나의 멜로디가 날아오르던 순간 나도 그날을 잊지 못해 우리 함께 찾은 멜로디 깜깜한 어둠 속 내게 빛을 밝혀준 너 잊지 않을 거야 그날 함께 했던 우리의 음악이 빛나는 순간 날아올라 우리도 같이 어둠뿐이 더 저 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을 향해 캄캄한 밤하늘 가득한 별빛 그 눈부신 별처럼 저 하늘은 너의 빛으로 가득해 다시 들려오는 이 피아노 소리 바로 지금 이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해 캄캄한 어둠 속 함께 찾은 작은 별 그 별빛이 온 세상을 감싸네 잊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날아 반짝 더 반짝이게 용기를 냈다 한 번뿐이야 찢었다 진짜로 나 꼭 보러갈래 감사합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듀엣 넘버죠. 작은 별 두 분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저 꼭 보러 갈래요. 진짜로. 나 눈물 날 뻔했어 진짜로.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황세영님께서 힘든 하루 위로받고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또한 오늘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꼭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네. 보면 더 많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또 김소연님께서 너무 잘 들었어요. 저번 주에 두 분 페어로 봤는데 또 봐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페어로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소. 아, 네. 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윤소? 네, 사실 저희 작품 홍보하러 이렇게 라디오 나온 게 처음인데, 네. 사실 노래하면서 우리 작품을 어떻게 청취자분들이 들을지 좀 저도 걱정이 되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왔는데, 네. 지소랑 같이 우리 작품 노래를 하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최고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소 씨. 네. 저도 뮤지컬을 처음 하면서 뮤지컬 홍보하려고 라디오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네. 노래도 좋다고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객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페어 노래를 부르면서 실수를 했는데 저희 아니 공연을 보러 네. 오시면 제가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근데 저는 그 모습마저 너무 귀여웠어요. 네 요즘 또 귀여운 게 대세거든요. 쟤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공연 때는 라이브인데 딱 정확한 타이밍에 지소가 들어온 건데 MR 버전이 조금 거기가 길어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역시 네. 또 소호 씨 센스 있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뮤지컬 4월의 너의 거짓말은 8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윤소호 씨, 정지소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망강부 망강부 망강부.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